미국의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등이 이미 참여 중인 민간 우주 개발은 세계적 추세인데요. 한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주 한화 등 한화의 상공 우주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할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향후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민간 기업 주도하에 2040년 약 1조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화는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던 핵심 기술을 집결한 스페이스 허브를 통해 해외 민간 우주 사업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연구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화 솔루션 김동관 사장은 스페이스 허브의 팀장으로 허브를 이끌게 되는데요. 스페이스 허브는 각 회사의 상위 조직이 아닌 항공우주 사업 부문의 종합상황실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된 스페이스 허브는 한화 시스템의 통신, 영상 장비 전문 인력과 주 한화의 무기체계 분야별 전문 인력, 그리고 최근 한화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세트랙 아이도 향후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네, 스페이스 허브는 발사체 위성 등 제작 분야와 통신, 지구관 측 에너지 등 서비스 분야로 나눠 연구와 투자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한화가 그려나갈 미래 우주 산업을 응원하겠습니다.